더 컬랩 마블 MAVEL.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하거나 혹은 사랑했던 거룩한 이름이지요. 뭐 최근 와서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해도 갑자기 외계인이 찾아와서 님의 별에 가장 히트쳤던 영화 프랜차이즈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두 글자가 호명되는 비율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매력적인 영웅들과 그들의 신묘한 초능력, 거기에 이들을 아우르는 감동적인 서사까지. I love you 3000. 이렇게 말 그대로 초강력 IP라고 했을 때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는 두 글자 마블. 영화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의류, 각종 왕구는 물론이오 가장 오락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마블의 여러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넷 마블의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의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는 마블의 여러 캐릭터들을 조작해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액션 전략 RPG입니다. 한참 마블의 인기가 개화하던 마블 스튜디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 직후 2015년 4월부터 넷마블에서 서비스 시작, 2023년 지금까지도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지요. 타이틀에 마블이라고 떡하니 붙어있는 만큼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는 물론이고 스파이더맨, 베놈, 헐크뿐만 아니라 타노스와 울트론 같은 빌런들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아 잠시만요, 울트론이면 영화만 해도 이 울트론도 있고 이 울트론도 있고 이 울트론도 있고 이 울트론도 있는데 으뜬 울트론이 있다는 겁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빠그러진 깡통도, 반짝반짝 요강도, 중2병 걸린 자색 고구마도, 기타 등등 각자의 특색에 맞는 스킬 받고 더불어 살아가고 계신다. 뭐 당장 이슈들마다 설정에 변동이 있는 마블 코믹스의 영향도 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이제 꽤나 역사가 길다 보니 당연히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한 캐릭터에 각자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으로다가 구현, 250명 이상의 영웅 N 420개 이상의 연애팜으로 세상 오밀조밀 다 만들어 두셨어. 오죽하면 이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마블에 애정 크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다 보니 성능보다도 전자 피규어 모으는 느낌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채널은 영화 채널이니 영화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지요. 당장의 게임 자체가 영화 개봉에 맞춰 컨텐츠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상 2015년 이후로 개봉한 모든 영화의 슈트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묘니르는 물론이고 심지어 핑거 스냅까지 스킬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튕기고 나면 적들이 가루가 되어가는 연출까지 디테일을 잡아놨더라. 응, 게임이라서 안 죽으니까 무하드로 할 수 있어. 그 밖에 영웅들이 서로 연기하는 스킬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게임에서 볼 수 있으니 간만에 또 마블뽕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건 광고다. 아, 유료 광고다. 야야.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야야. 예예. 여러 가지 유니폼이 있다 보니 또 컨셉 확실한 친구들도 눈에 띕니다. 거봉, 보라돌이, 씨 없는 포도, 대머리 등의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타노스. 그래도 근본 별명은 농부거든요. 지혜로운 수확가 타노스. 괭이로 패고 농작물로 패고 허수아비로도 패. 뿐만 아니라 마블의 우주적인 존재 피닉스 포스가 여러 히어로들에게 깃드는 코믹스 엔터 더 피닉스 테마라든지 인피니티 워즈라는 코믹스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가모라가 우주를 반으로 접어버리면서 두 명의 히어로가 하나로 융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언맨과 토르가 합쳐지는 아이언 함마, 스파이더맨과 문나이트가 융합한 아라크나이트, 고스트라이더와 블랙팬서가 융합한 거스트팬서, 칼레드위치와 X23이 융합한 웹폰 헥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리해서 플레이어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마블 얘네가 그 말만 들어도 설정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긴 해. 어쨌든 코리안 컴퍼니 넷마블에서 제작한 게임인 만큼 게임 오리지널로 첫 등장했던 흥미로운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 재밌고도 웅장한 건 덕분에 얘네가 하나씩 대한민국 국기를 이름 옆에 달고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탄생 75주년을 맞아 등장한 또 다른 캡틴 아메리카, 샤론 로저스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세계 2차 대전 때 얼어붙지 않은 시간선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후 스티브 로저스와 패기 카터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패기가 한국의 평화유지군으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코리아 출생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샤론 로저스. 강력한 랜스와 방패를 들고 말 그대로 기사처럼 무장하고 있고 오리지널 캐릭터 중 첫째인 만큼 뉴비들이 캐리 받기 좋게 강력한 성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 둘째는 아이돌이자 가장 인지도 있는 캐릭터 중 하나인 루나 스노우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빌런들의 습격을 받아 능력을 각성하게 된 인물인데 오드아의 투톤 머리의 투톤 능력까지, 치유와 수비를 겸하는 흰색 얼음과 파괴적인 검은 얼음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얘는 실제로 코믹스에도 곧잘 등장하면서 비교적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한국 캐릭터 중에 실사화가 된다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 막내는 크레센트라고 하는 10살 배기 태권 소녀입니다. 골동품 가게 딸내미인데 골동품 가면을 쓰면 이오라는 반달곰의 정령이 몸에 깃들어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게 되지요. 전반적으로 몇 없는 소위 전투원 잼민이인데 이 친구 또한 본가 코믹스에서 등장해 샹츠와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잼민이인 만큼 또 스킬이 맹랑해.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 게임이 이번에 또 8주년 이벤트를 아주 그냥 크게 연다고 하거든요. 4월 26일부터 마블 퓨처 파이트 홈커밍 파티! 모든 유니폼 반값 세일에 티어 3 영웅 선택권까지 주는 미친 구성이래요. 이게 또 화면에 쿠폰 입력하시면 300 수정까지 서비스로 지급드린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바로 뛰어가셔서 즐기시면 되겠다.
저는 이 게임을 그 옛날 토르 라그나로크 시사회 때 받았던 그 쿠폰으로 유입돼갖고 꽤나 진득하게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요런 행사 한다니까 간만에 켜서 찍먹 풍먹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우리 때는 안티맨이 근본이었어. 요즘도 안티맨 쓸만한가?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이건 광고다. 아, 유료 광고다. 야야.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야야. 신난다. 광고다. 사랑해요 광고주. 까라면 까야주. 뭐든지 하십쇼 주문을. 이 영화 개쩔고 나는 볼 거야 극장에서 열대번에. 광고비보다 팝콘까지 더 나오겠네. 야야. 미쳤다 명작이야. 아울러 전세계를. 끝날 때 흘렸잖아 나 감동의 눈물을 똑똑똑. 액션 멜로우 코믹 절대로 안 가려 장르를. 아 애로는 높다. 광고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나와야 해. 싫으면 시집가라. 미안해요 봐주세요.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 정말 난